축하합니다. 성공! 축하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아 정말 이분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지 천의 목소리 국민성우 안지아 명품 중에 명품 보컬 가수 엘리 요즘은 뭐 원리엄 아빠로 더 유명한 샘 해밍턴 안녕하세요 원리엄 아빠 샘입니다 엘리 씨는 사실 뭐 신곡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아 저는 지금 이제 열심히 쉬고 있었어요. 열심히 멋있게 쉬셨어요. 저는 쉴 때 에일리 씨 노래를 듣거든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다 그렇지 뭐. 야 너 메타 좋아졌다. 메타 좋은데. 저에게 큰 쉼과 힐링이 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어떤 노래 들어요? 이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이별 많이 하셨었나 봐요? 맞아. 아니 근데 한번 나와주신 김에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아 살짝 살짝 앉아서 그냥.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곤 했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어.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와! 야! 아니 해밀턴! 아니 해밀턴! 해밀턴? 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샘은 개 같잖아. 뭐 선생님은 어땠어? 선생님. 샘은 선생님이에요. 샘이었거든. 미치겠네. 어? 잠깐만요. 강아지 이름이 샘이라고 하니까 에일리가 자기 친구 강아지 이름이 영자를. 진짜? 윌리엄의 인기가 지금 샘보다 더 많죠? 여기저기 섭외도 많이 들어오죠, 사실. 누가 독특해지셨어요? 네. 뭐 확실히 인정해야죠. 예, 저보다 한 너무 귀여운데. 예, 처음에 좀 섭섭했어요. 그렇죠. 진짜 섭섭한 얼굴이다. 진짜 섭섭해. 아니, 아들이, 아니 솔직히 아니 아들이잖아요. 뭘 섭섭해. 아니, 처음에 좀 그랬어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진짜 액션의 폭발적으로 굉장히 인기 많고 근데 지금 좋은 일이 하나 또 생겼다면서요? 지금 와이프가 21주째 지금 이거 제일 고민인 거예요 첫째 때부터 딸 원했는데 또 아들이에요? 아직 모르겠지만 모르지 모르나? 21주면 알지 않나? 저기 가서 물어봐요 막 딸을 했으면 좋겠다 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병원에 가서 했었어요? 의사 앞에서? 근데 아직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럼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에요 아니 안지환 씨는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진짜 성우계에서 고민 덩어리라고 소문났거든요 아, 많아 보여요 제가 신동엽 씨랑 같이 성우니까. 무려 16년을 그렇죠. 동물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거 한 30분 50분 정도 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신동엽 씨 오프닝하고 클로징만 딱 하고 빠지거든 신동엽의 동물 누구야? 아, 그러니까. 동물 프로그램 하기 전부터 러브하우스 할 때는 그것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가 안지환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 이 목소리! 근데 이 목소리! 이제 저희가 뒤에 숨어서 해야지 네. 알 거야. 한가 제가 이렇게 먹고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 개고민입니다. 뭐해? 어디야? 찍어야 사는 여자. 예. 뭐해? 어디야?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아내입니다. 전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남편 때문인데요. 띠리링 띠리링. 여보, 뭐해? 어디야? 오. 지금 대답해주기 쉽다. 와. 지금 밥 먹어 할 말이네요. 딱 그때 잤네요? 딱 10분 후. 띠리링 띠리링. 밥 다 먹었어? 지금은 뭐해? 또 먹어. 또 먹어.
맞아요, 그때서요. 진짜? 아, 밥 먹는다고. 다시 10분 후. 띠리링, 띠리링.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응? 어? 밥 먹는 거 맞아? 아이고. 당신 지금 딴짓하고 있지? 어이구. 어? 인증샷 보내봐. 아. 남편은요, 24시간 내내 일거수, 일투족, 절 감시하고 구속해요. 어이구야, 왜 그러지? 제가 마트에 가면, 아우, 깜짝이야. 당신 언제 왔어? 아, 마트 간 거 맞구나? 자, 집에 가자. 어머, 오. 이 형, 심지어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여보. 야, 야, 야. 저 옆 테이블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어? 어머. 옆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 야, 대박. 어이, 뭐야 이거. 여보, 대체 왜 이래?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뭐? 아니, 놔두면 뭐 하려고? 어디 가려고? 어? 응. 혹시 딴 놈 만나려고? 응. 이 정도면 의심병 말기 아닌가요? 야, 말기네. 저 제발 숨 좀 쉴게 도와주세요. 와. 네. 어떠세요, 쌤은? 쌤 아내가 되게 미인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뭐야. 아니, 어떤 남편이에요, 보통, 본인은? 이렇게 잃어본 적 있어요? 일단, 우리 사이에 뭐, 의심도 없고, 믿음 네. 많으니까, 네. 뭐, 그 술 먹을 때만. 술 먹을 때만. 네, 그거는 누구도 뭐, 시비 걸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에일리는 이런 남편 어때요? 이런 남편 거. 저 소름 끼쳐요, 진짜. 어, 전 사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래가지고 듣는 내내 계속 소름 돋았거든요. 저는 딱 그 상황이었을 때 진짜 정이 확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그래서 힘들죠. 저는 그쵸. 절대 그런 남자랑은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14년 결혼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네. 이걸 끊기 쉽지 않잖아요. 자식도 아, 있을 거고. 이렇게까지 하시고. 되게 이쁘신 거 안 해보니까. 네. 만나서 얘기해볼까 봐요. 네네. 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터트린 여자는 처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 안녕하세요. 거척동에 사는 이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4년 차면은 사실은 좀 낮을 때도 되는데 어느 정도나 구속을 해요? 네, 저희 남편은 그 결혼 14년 됐는데도요. 제가 어디를 가면은 2,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와요. 네. 네. 어디야? 뭐 해? 누구랑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리고 뭐 인증샷도 보내야 되고요. 예. 영상통화는 기본 10번을 해야 돼요. 와. 영상통화는 기본 10번을 해야 돼요. 그럼 뭐 혹시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예. 꺼낼 수도 있잖아요. 아, 본인이 꺼내, 없어서. 예. 제가 그러면 왜 전화기 꺼놨어? 누구랑 어디서 뭐 했어? 이야.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요. 혹시 예전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짜 없죠. 없는데 예. 저희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러면 좋은데. 네, 저희는 같이 음식점을 해서 360을 24시간 같이 있어요. 아, 요즘에도? 네, 네. 지금 계속 같이 있고요. 제가 뭐 혹시 마트나 병원이나 뭐 네. 미용실 같은 데 가면요. 졸졸 쫓아다녀요. 예. 그리고 뭐 많이 못 따라왔다 그러면은 제가 끝날 쯤에 앞에 와서 딱 기다려요. 건물 앞에서? 네, 기다려요. 네. 아니, 아까 그 되게 진짜 막 소름 돋았던 거 예리 씨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거 있잖아요.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뭐 친구랑 언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은 어디서 뭘 먹고 어디서 뭘 해야 되고 거기서 만나 이렇게 말을 해요. 스케줄을 쫙. 네, 예, 스케줄. 아니, 몇 시부터 몇 시 거기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남편이 짜준다고요? 네, 남편이 거기서 만나야 되지. 아니면은 자꾸 나중에 너 어디서 뭐 했어?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 네.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랑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 너네 남편 저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친구랑 딴 친구 불러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시당하면서 친구랑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했겠다. 이게 연애 때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신 다음부터 이러신 거예요? 그냥 쭉 그랬어요. 저희가 만나면 가지신 다음부터? 예, 예. 그 사실은 저희가 그 중국 동포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저희 남편이랑 중학교 때 잠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났어요. 야, 만나면 아주 기가 막혔네요. 되게 첫사랑 같은 거. 네,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만날 사람도 없고 솔직히 그냥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친구 잘 못 만나겠네요? 그냥 지금은 포기했어요. 제가 친구 안 만난 지 한 5, 6년, 안 만난 지 한 5, 6년 된 거예요. 5년이요? 5, 6년, 말이 5, 6년이지. 그럼 5년? 취미 생활도 없겠네요? 뭐 책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 예, 서점 같은데 혼자 가서 조용히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것도 어느 순간 뒤에 와 있어요.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진짜 이거 무섭겠다. 책 보이는 저 앞칸에서. 이렇게 나타나 봐. 책보이 사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 책 사이를. 같이 좀 읽으면 되잖아요, 책을.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책 읽으면 5분 이상 읽으면 잠들어요. 아, 남편이? 그럼 잠들게 냅두고 그냥 그러니까, 나와요, 혼자. 그러니까. 그 책을 계속 읽히게 하세요. 자, 5분만 보라고. 안 봐요. 네. 안 봐요. 그냥 저를 보고 있어요. 아, 저를 보고 있어요?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한 3, 4개월에 한 번, 아, 한 시간만 주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그분이 왜 그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내가 여기 갔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환장하겠네. 예. 이건 뭔 고민이라고 여기까지 서울랜지. 남편이 돈만 잘 벌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쫓아다니냐는 얘기예요. 왜 쫓아다녀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네. 그래서 늦둥이까지 났잖아요. 늦둥이까지 났다고 좋아서? 네. 아. 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내분이 네. 친구를 못 만난 지가 5년이 넘으셨대요.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신 거예요. 아, 그럼 본인은 친구분들을 안 만나세요? 그러게요. 저도 안 만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무서울라고. 친구를 안 만난 지요? 예. 뭐, 아니, 근데 이 복장을 봤을 때 되게 나다니게 생겼는데요. 아니면은 아니, 예전... 저런 주황색 바지 누가 입기 쉽지 않아. 힘들지, 소화도 힘들지. 친구 만난다고 약속하면 제가 또 나갈까 봐 네. 약속을 취소해버려요. 그래, 친구 좀 만나면 안 돼요? 아직 여건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건이요? 왜요? 저희 가게 두 개다 보니까요. 그 하나는 짜장면 집 운영하고요, 하나 양꼬치 집이에요. 짜장면 집은 저희 배달 집 전문이다. 근데 제가 배달 나가려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바쁜 시간 끝나고 정말 아 오늘은 점심 시간이 한가했잖아요. 그럼 오후에도 좀 한가하거든요. 네. 그럼 그 시간 이용하는 건데. 이용해서 잠깐 갔다 오면 안 돼 이러면은 그냥 안 된다고부터 얘기를 해요. 세상이 험하잖아요. 서점이 험해요? 서점에 간지 안 간지 저도 모르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렇게 서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게 다 혹시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거나 네. 친구를 만나다 보면은 술을 먹다 보면은 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다음 나머지 셋은 누가 키울까요? 남편 모르게 술 마신 적 있어요 혹시? 다른 남자랑? 다른 남자랑 술 먹은 적 있어요? 저희가 친구라서 네. 친구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 동창이라서 아, 따로 만난 적도 없고요. 네. 저희 남편이랑 꼭 같이 가야 돼요. 네. 술 마실 기회 자체도 없는 거죠. 아니, 술 마실 시간도 없대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 보면요. 모여한테 술을 먹다 보면 아. 서로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이 취해서 떡이 돼가고 별 말을 다 하고 뭔 짓을 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술 그러는데 고주망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내분이? 술 많이 술 취해. 먹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뭐야? 왜 그래요? 아니 저는 일시 차고도 싫어요. 제가 벌어지지도 않는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어지면 이미 늦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주망태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약간 걱정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혹시 중학교 때 헤어져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과거에 뭐 네. 네.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중학교 때 만났다가 헤어진 거잖아요. 네. 그때 뭐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아내가 바람 폈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바람 피고 그때 뭐 바람이 있겠어요? 중학교 때인데 네. 의심할 만한 소지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연락이 없이 막 늦게 왔대거나 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뭐라도 좀 있어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아니 이게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기가 이거 보나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얘기해 보세요. 연락 없이 늦게 왔대거나 그래 있지. 동네 애기 엄마들 친구가 있어요. 네.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 애기 엄마들 친구들 같이 한두 시 정도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 한두 시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깨떡을 좀 확인했어요. 네. 주고받은 사실이 없더라고요. 지워졌다고? 지워진 거예요. 지워버렸다? 그래서 지워지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네. 남편이랑 심하게 다퉜어요. 네. 너무 답답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갔거든요. 네. 그 친구네 집에 가면서 그런 도중에 남편 흉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또 남편이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더 크게 싸울까 봐. 그렇지, 그게, 예. 그래서 그거를 지운 거예요. 네. 저 누구랑 몇 명이서 마셨길래 예. 네가 이거를 지웠냐 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캡처해서 보내왔는데도 아 이것만이 아닐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5-6년 전이거든요, 이게. 5-6년 전? 이걸 지금도 꺼내는 거 보면. 예, 네, 지금도 화가 날 때마다 너 그때 예. 외박했어. 너는 그 평생에 그게 잘못이야. 외박이라고 새벽 한두 시간 무슨 외박이에요? 아, 일찍 들어왔구만.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날 몇 시에 나갔어요? 어. 짜장면집 끝나고 나왔으니까 9시에. 9시에 나갔어요? 1시, 2시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유, 3시간 만에, 3시간. 아니, 캡처에서 그러지는데 왜 의심을 해요, 근데? 제가 못 봤으니까요.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혹시 남자라도 있을까 봐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 남편분의 여러 특이한 행동들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깨톡을 보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사생활이 있는 걸 허용하세요? 근 전에 허용 못 합니다. 그럼 부부가 아니죠. 그럼 도장 찍고 나가셔야지. 근 전에 허용 못 합니다. 그럼 부부가 아니죠. 그럼 도장 찍고 나가셔야지. 혼자 살아. 아니, 네 시간을 못 나가요? 제가 뭐 잠깐 물어볼게요. 예. 지금 아내분 못 믿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못 믿는 거예요? 다 못 믿는 거예요. 와이프도 못 믿고. 그러니까 네. 남 와이프도 못 믿는다고요? 와이프를 못 믿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애씨 셋이나 낳은 사람인데 못 믿는다고요? 아직은 못 믿어요. 14년 동안 못 믿는다고요? 그럼, 그럼 언제쯤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한 10몇 년 더 지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로 이런 것들에 지쳐서 아내분이 진짜 여보 이제 저 좀 나가서 살게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짜? 모든 가지 명의 다 저 집사람이 앞을 대 있어요. 가게 두 개든 집이든 네. 심지어 저 쓰는 핸드폰 앞을 저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믿지 못하면요. 돈 문제네. 진작 얘기해야지. 명의서 돌려주세요. 명의를 시켜보세요. 안만 줘요, 명의를. 계속 명의 줬다고 되게 예. 생색을 내요. 예. 차라리 명의를 가지고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죠. 저도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도 서러워요. 저도 10년 동안 친구도 못 만나고. 맞아요. 4년을 참으신 이유가 있으실 그래, 거 아니에요? 터트릴만도 하잖아요. 더 커질까 봐. 아니면 저희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애들 데리고. 네,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죠? 이런 사람 알아요? 남편이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 네, 남들 보기에는 그런가 봐요. 뭐 전생에 너는 나라를 구했나 봐. 오마이갓. 뭐 복 터졌다. 뭐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면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만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못 믿는 여자랑 왜 살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실해요? 이 아내가 지금 딴 남자만 보면 다 그 남자한테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그래, 그렇게 뭐 멋진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들은 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 도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냐고요.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봐서는 아내가 의심을 해야 돼요. 네. 아, 저요? 복장으로 봐서는 지금 곧 나이트갈 복장이야. 그리고 남편분 여기 뭐예요? 군주에는 복면 있잖아요. 네? 군주에는 가면. 가면. 네. 아, 왜 앞에 거기다 다셨어? 그럼 가게에 같이 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저희가 가게 10분 거리거든요. 예. 짜장면집하고 양꼬치 가게가. 아. 따로따로 네. 있잖아요. 예. 남편은 짜장면집에 있어요. 그러면 예. 핸드폰으로 CCTV를 볼 수 있어요. CCTV를 볼 수 있어요. 예. 네. 아. 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사각지대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제가 화장실을 가고 네. 있으면 안 보이는데 너 어디야? 이래요.
나 화장실인데 이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나 봐.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오줌 싸러 가보지. 그래, 그래갖고요. 그래서 혹시 뭐 남자 직원이나 뭐 남자 손님이나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일 그렇게 재밌게 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참나. 그러다가 뭐 진짜 바쁘거든요. 제가 네.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울리는데 못 받아요. 그럼 네. 가게로 전화 와요. 그럼 저는 예약 전화거나 뭐 손님 전화인 줄 알고 네. 받아요. 그러면은 진짜 바쁘네? 이러고 끊어요. 아, 진짜 숨이 막혀요. 나 알아. 그 뭔지 그걸로 아내분을 주로 보고 계세요? 양코치 한 차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영업상에는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거를 좀 관리를 많이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동선 관리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사각지대에 안 보이면. 아니, 사장이 가게를 지켜야지 어디 가요? 아니 화장실 가잖아요. 30분 안 보이면 이해를 해요. 화장실 갔는지 사각지대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보면 저기 똥 싸면서 얘기하고 가야 됩니까? 전화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사왔어요. 무선 이어폰.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사왔어요. 무선 이어폰. 목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꼭 받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걸 받아야 돼요? 꼭?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목에 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봐야지. 어우, 그게 힘드시겠네. 힘드세요. 그렇게 우리 번잡스럽게 살아요. 안 피곤하세요? 아직은 앞으로 한 10년 더 할 것 같아요. 어머. 그러면 지금 뭐 남편분이 일에 관해서 뭐 외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민감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정말 잘해주세요? 외출하는 거 외에는 또 저를 그냥 올가미로 올가매요. 그냥 돈 관리를 다 남편이 해요. 아, 명의만 그냥. 네, 명의만. 아니 뭐야, 명의 다 줬다며. 무조건 카드를 쓰게 해요. 그래서 현금을 못 쓰게 해요. 왜요? 동선을 다. 제가 어디 가 있는지 네. 택시를 탔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뭐 집에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애들 옷이나 뭐 남편이 이렇게 결제를 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오케이를 해야. 네. 남편이 또 통제하는 거 있어요? 네, 제. 옷은 항상 남편이 골라줘요. 네? 오늘 지금 이렇게도 네. 이렇게도 남편이 네.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본인이 사고 싶다는 거는 못 사게 해요? 예, 네, 안목이 없대요. 정말 그런 거 왜 그런 것만 고르냐고. 캐주얼 정장 뭐 이런 식으로 입어야 되고 네. 너는 백도 이런 거 들어야 되고 네. 그래야지 네가 신경을 써서 살이 더 안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 의상도 남편이 골라준 네, 거예요? 당... 이보세요. 우리 과는 세로예요, 무늬가. 어이없는 게 저한테 명의를 줬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3개월 안 됐어요. 100일 안 됐어요. 근데 짜장면집 하고 싶다고 계약서 들고 와서 보름 있다가 오픈하니까 너도 가게 나와서 일해야 돼. 아, 3일을 안 하고? 그다음엔 또 셋째가 또 어느 정도 크니까 한 20일 인테리어 할 거야. 그러고 너는 양꼬치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네. 중요한 건 상의가 한마디도 없는 거네. 그러네. 상의를 안 하네. 그냥... 무슨 아내가 아니고 노예 같아요.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뭐 여자 말이 필요해요?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뭐 여자 말이 필요해요? 야, 이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야, 이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다 입막으셨어, 지금. 아니, 남자가 여자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요. 그래도 상의는 부부인데 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2017년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 몇년 전 줄 알았어요. 아니, 잠깐만, 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달래미? 예. 애들 셋. 그럼 나중에 달래미 또. 남편을 만나면. 그 사회생활 하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제 딸내미한테는 다시를 안 해요. 아니, 남편이 본인처럼 예. 이렇게 속박하고 모든 명의를 다 주고 모든 감시를 다 당하면 딸내미를 감시를 하고 있으면 어떨 거 같냐고요? 우리 딸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내분은 그렇게 살게 하세요? 저희는 솔직히 너무 오래 알았잖아요. 아, 너무 비겁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 저 가족들한테는 좀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친정엄마예요. 아, 친정엄마. 아, 어머니 가슴 아프시겠네. 예. 딸이 언제가 제일 힘들어 보여요, 어머니? 한 번은 카페를 갔어요. 갔는데 한 10분 정도 영상통화가 안 오니 저가 불안해요. 올게 와야 되는데 빨리. 응, 안 오니까. 네, 너무 많이 속상하죠. 뭐라고 사위한테 얘기 좀 해라고 말씀해 보신 적은 없어요? 사위한테 내가 말하면 또 우리 딸하고 사위가 더 사위가 안 좋을까 봐. 어머니, 사위가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 것 같다. 잘해주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이나 잘 챙겨줘요. 용돈도 많이 주고. 아하. 음식도 집에서 못하게 해요. 이거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 바쁜데 땀 흘리면도 갖다 주고 이러는 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착만 안 하면 진짜 멋있는 남자. 진짜 멋진 남자. 맞아. 너무 뭐 와이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장모님한테도 잘하고. 아니 여기 딸들인가 봐요. 딸들이 네. 진짜 엄마 얘기 들으면서 표정이 굳었어요.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최나연입니다. 예. 큰 딸? 크다, 네. 오, 아니, 진짜 딸, 크다. 딸이 보기에도 엄마한테 아빠 간섭을 너무 많이 하죠. 네, 막 옷 사러 갈 때도 계속 10분 단위로 막 계속 전화와가지고 어디 있냐. 언제 오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옆에서 볼 때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아빠가 딸한테는 안 그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저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러시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딸이 좀 엄마 편 들어서 아빠한테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 원래 딸 말은 듣잖아요. 네. 평소에 엄마 아빠 계속 일만 하시고 계속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래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그냥 소소하게 놀이공원이라도 가고 싶어요. 아이고, 같이 안 가봤어요? 한 4년 전. 딸이 부모님들이랑 같이 소소하게 공원 같은 데 가고 싶다잖아요. 그것도 못 해주면 어떡해요? 저도, 뭐 때문에 그렇게 저도 해보고 싶죠. 근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요. 저희 장모님하고 애들만 여행을 보냈어요. 중국에. 아, 집사람도 보냈어요? 아니요. 일을 해야죠. 아니, 아빠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지. 무슨. 집 배달도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반나절만 빠지면 하루를 불러야잖아요. 한 명을 부르면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그럼 두 명이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면 짜장면 4천 원짜리를 몇 그릇 팔아야 될까요? 왜 웃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계산 못 할까 봐 웃으신 거예요. 짜장면 가게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게 가족 행복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고생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10년 후에는 놔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포부는 좀 커요. 임대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사업이 잘 되면은 제가 가고 싶어도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은 지금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집착하는 게 아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시켜야 돼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랑하니까 그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가족은 힘들대잖아요, 지금. 딸도 힘들고. 혼자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가족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혼자 잘 되는 게. 자꾸 가족들을 남편한테.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가족들로 인해 무슨 상처받았던 일들이 뭐 그런 게 있었었나요? 아, 제가 방에도 해서 최씨의 정관집인데요. 제가 차손이에요. 그 차손이다 보니까 약간 좀 서러움을 많이 당해갖고 지금이라도 내 가족을 구린 상태에서 저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저 집사람 지금 상처를 받는다니까 전 많이 좀 황당한 편이에요. 저도 20살 때 와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새벽 1시까지 장사를 하면서 20년 동안 고생한 거를 하루도 안 쉬면서 이거는 누가 배상해 주냐. 아니, 아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상대방도 꼭 해야 돼요. 지금 네. 얘기는 나도 했으니까 저 사람도 해야지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니지. 보상받으려고 사랑했어요? 보상받으려고 일했어요? 저 사람이 행복하게 내가 다 해줘야 사랑이지. 그쵸? 남편이 계속 10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술 막힐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답답해서. 네. 3-4개월에 한 번만, 한 시간만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시간 때문에 끝이 나온 거예요? 맞아. 제가 드릴게요. 한 시간 정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지금 여부러이 뭘 선물하듯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남편 이런 마음 들죠? 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네. 모든 거 다 잘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지? 그거 하나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알죠? 좀 덜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 좀 덜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 이거야 진짜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부부의 사랑은?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힘들어 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저를 믿어주고 근데 너무 그 생각할 시간을 안 주니까 10분도 그러니까, 정말 사랑일까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제 집사람이 큰 수술을 두 번 받았어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예,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요 어허. 자궁 경부암 수술을 받았고요 아이고야 솔직히 그때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 담낭 그쪽이 뭐가 그 수술하려 수술실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취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마취실 들어가기 전에 마늘을 엄청나게 물었어요 전신 마취니까 확 갑자기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암은 크고 작고가 없지 암이니까 그 혹시도 못 돌아오면 그 애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착도 더 생기고요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언제쯤이에요? 지금 한 2년 지났나요? 1년 몇 개월 지났나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제가 왜 그게 언제냐고 여쭤봤냐면 진짜 제 거예요 저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뭐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뭐 술을 막 매일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암에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죠 예. 그러니까 아내를 그 수술실로 밀어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정말로 근데 거기를 밀어놓고서 거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솔직히 남편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열심히 해야 되고 남편 보고 있어 남편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30분만 줘 아휴 저런 말도 그렇게 어려울까 그 말이 아내의 고민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다 에... 고민자인지 안전식 부탁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돈 없어봤거든요 돈 없는 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지 돈을 모아서 나중에 건물은 있을 수 있지만 자녀분은 이미 그 시간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남편분 혼자만 생각만 바뀌시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그럴 right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다 뺏어가시면은 아내분의 행복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둘 다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뭐 10년 계속 10년 얘기했지만 건강 잃으면 10년도 의미 없고 5년도 의미 없고 2년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4, 4, 2, 1, 그만! 자 남편분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애새 낳도록 프로포즈 한 번부터 해봤고 반지 한 번 껴봐서 하지만 앞으로 10년만 고생하면 우리 안 멀어져 10년만 고생하면 우리 안 멀어져 마마 동쪽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남편 표현력이 되게 부족한데 네. 아내는 10년을 고생할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 자, 하실 거예요 30분을 놔달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줄게 한 시간 일주일에? 매일 이틀에 일주일에 한 시간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 너무 많아요 한 시간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남자답게 시원하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이면 갑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갑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그럼 전화 안 하기 전화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하세요 갑니다는 저희 게시판에 꼭 쓰세요 그러니까. 표 보여주세요. 와. 자, 몇 표 왔나요? 형, 200표 중에. 100. 63. 153.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대했어요. 개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구석이 싫은 50대 주부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정말. 정말 토할 것 같은데요. 나는 어제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아이고 이놈의 똥 냄새. 아이고 장금아 또 쌌어. 제발 똥 좀 그만 싸. 장금이야? 아이고 어떡해. 봉
동심아 너까지 싸면 어떡하라고. 쨍그랑 어머머머 이슬아 이슬아 얘들아 이슬이. 제발 사고 좀 그만 쳐. 저희 집엔 절 미쳐버리게 만드는 사고 3인방이 있어요. 바로 제 딸이 데려온 개들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늘 개판이죠. 더 심각한 건 제 딸이에요. 웬 지가 데려와 놓고. 딸 제발 애들이 그 싸질러 놓은 똥은 네가 좀 치워. 아 몰라. 아 그냥 냅둬. 절대 본인 손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아요. 딸 엄마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얘네 어디로 좀 보내자. 엄마 내 새끼들 건드리면 그리고 내 새끼들 없어지면 내가 이 집안 다 엎어버릴 거야. 아무도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그 치우신지 얘 기껏 키워놨더니 절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네요. 개들도 딸도 싹 다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데 이 웬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반려견 키우는 분 혹시 있어요? 다 키우시네 거의. 예. 저도 세 마리 키워요. 좀 정신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책임을 못 지고 안 치우고 이렇게 안 봐주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 최하정 씨가 처음에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울 때 이제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패드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못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애가 패드에만 싸. 키워 죽겠어. 그래서 놀러 갔더니 패드가 한 100장 정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패드로 핫팩트 만들었어. 그러니까 패드에다 패드까지. 딸이 키우는 개들 때문에 그 뒤치덕거리 하느라 너무 힘들다는 어머님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계속 혼자서 뒤치덕거리 다 하신다 이거죠? 제가 강아지 진짜 식물아 똑같 마찬가지예요. 푸들 보더콜리 두 마리. 보더콜리까지. 네. 보더콜리 사이즈도 큰, 커요. 큰데 변도 엄청 크잖아요. 보더콜리 양도 먹는 만큼 싸잖아요. 아니 보더콜리 키울 정도 혹시 주거 형태는 어떤 아파트? 아파트에 사는데 보더콜리를. 이미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간 순간에 개똥 냄새, 오줌 냄새, 개털, 가구를 이제 의자 다 물어뜯어 놓고, 물어뜯죠. 예, 소파 다 뜯어 놓고. 매일매일 전쟁이시겠다. 그냥 아파트에서 또 민원이 막 들어오죠. 그럼 어머님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싫어요. 어떻게 보면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안에 가면 난장판 돼 있잖아요. 먼지 지워 받게 돼요 이렇게. 이게 상상을 초월해 한번 어질리기 시작하고 맞아. 가구 같은 것도 물어뜯기 시작하는 애들은. 따님이 데려오셨는데 따님이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쁘단 핑계로 이제 일 다니고 하니까 못 하고. 근데 저 역시도 일을 하고 있거든. 저는 횟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횟집이에요? 네. 늦게 끝날 텐데. 횟집하고. 그럼 새벽에 끝나요? 새벽에 3시까지예요. 뭐야. 집에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4시 되고. 문 열고 들어간 순간 냄새가 나니까. 새벽에. 그러면 똥이 그냥 있어요? 새벽 난장판 돼 있어요. 변 못 가리는 게 아파트에서 살면 막 문 열자마자 막 똥 냄새 그냥 확. 근데 변도 변인데 왜 막 전기장판 이런 데다 오줌 싸는 거야? 어머니는 뭐 집에 들어가시면 강아지한테 좋은 소리는 안 내겠네요. 너 왜 이랬어? 그러면 딸이 그걸 혼내고 있는 모습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새끼들한테 하지 마라고, 소리 들리지 마라고 그러고 근데 데리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고. 도훈아, 딸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딸 방에 못 들어가요. 딸 몸에 손도 못 대게 해요. 얘가? 한 번쯤 물렸어요. 버릇을 물렸다고요? 네. 물리기까지 했어요? 제가 다 치우고 걔 밥도 다 주고 하는데도 덜 물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요 다 알아요, 걔네들은. 같이 그거요. 이 둘이서 나 때문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금 새벽 어저께도 새벽 4시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새벽 4시 끝나고 아침 7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치우시느라고? 아니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여기 올라오니까 조금. 머리 좀 많이 치고. 어제 특별히. 그러면 오늘은 횟집 문을 닫으신 거네요? 아예 이제 이 고민을 좀 해결하고 싶어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가게 문을 진짜 닫고 왔어요. 결판을 내시려고 오늘 그러니까. 딸이랑? 정말 얼마나 그 난장판인지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이고야! 똥마! 아주 새끼네요? 매일 졌던 상황인 거예요? 매일이래요? 물어뜯은 거 봐, 의자. 아이고. 애들이 똥을 끊어서 묻나? 왜 이렇게 여기저기.
딸한테 얘기를 했죠. 잘 키워줄 수 있는 대로 분양을 하자. 걔만 딱 없애면 집안 다 엎어버린다고. 지금 뭐 엎을 것도 없는데 집안 다 엎어졌는데. 굉장히 좀 심한 경우인 것 같은데 딸 입장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로 엄마한테 다 엎어버리겠다, 집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좀 오. 소중한 이제 저의 이제 아기들인데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욱해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소중한 아기들 똥을 왜 안 줘요, 네? 그럼? 너무 소중해요. 그 똥이 소중해요? 아, 모으시는 건가요, 혹시? 네, 아니, 아니, 아니. 좀 바빠요, 많이. 엄마도 바쁘잖아요. 엄마도 바쁜데? 저희 다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다 바쁘죠. 나도 바쁘고, 네.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도 바쁜데 투잡, 이제 쓰리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 조금 소홀해진 게 조금 없지 않아 이제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는 새벽까지 장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긴 네. 하는데 바쁘고. 최근에 이제 보더콜리 한 마리가 더 왔잖아요. 네. 두 마리도 사실 되게 버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한 마리씩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또 아빠가 좀 큰 네. 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아. 짜고 친 게 좀 있었어요. 짜고 친 게 좀 있었어요. 아, 아버지도 한 편이세요? 네. 그 아빠는 안 좋아요? 손안을 봤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짰더라고요. 아하. 방에다는 왜 가둬놓는 거예요,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이제 똥오줌 냄새도 싫어하시고 지지니까 민원도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 방문을 굳이 왜 열어보냐. 내가 와서 치우겠다. 네네. 그 방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네. 딸 방이에요, 거기가? 네. 아, 거기 네. 자요? 네. 네. 어떻게 자요? 냄새 아니, 네. 환기 시켜놓고. 그러니까 다 치워놓잖아요. 그럼 네. 이불 깔고 자요. 네. 그럼 이불에다가 그 잠금이 오줌 매일 싸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이불이 매일 나와, 빨아야 이게. 돼, 이불. 그럼 그걸 누가 빨아요? 제가 빨잖아요. 하나도 안 해요. 아니, 왜 안 도와줘요, 엄마를? 네, 조금 바빠서. 한 몇 네. 시간 정도 방에다 가둬놓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있겠네. 12시간 넘게 네, 있겠네요. 그 정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물어뜯겠지. 개 종에 대해서는 네. 파악을 하세요? 푸들이나 보더콜리가 운동량이 그들 네, 중에는 장난... 가장 많은 강아지들인 걸 알고 계세요? 네, 장난 아닌 거 행복할까요, 걔네가?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요? 딸이요. 아, 그건 내네. 응, 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나마도 네. 안 했으면 우리 큰 역 준비했었어. 얼마나? 얼마, 돈이 얼마나 들어요? 네.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나가요.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 100만 원?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 100만 원? 푸들 같은 경우는 좀 눈물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조금 많아가지고 약간 거기에 맞는 좀 사료. 그리고 애가 아. 조금 제가 오면 좀 총총거리는 게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좀 안 좋을까, 무릎 같은 게 안 좋을까봐. 네. 그런 사료. 애가 총총거린다고 네. 무릎이 안 좋아질까봐. 네. 약을 먹여요? 아니, 그런, 네, 그런 좋은 관절이 있는 사료. 그게 들어가 있는 사료. 사료. 이게 다 사료마다. 다 나름대로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최고급으로만 쓰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이제 패드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거. 그 어머님이 그렇게 계속 다 치우면 어머님한테 또 뭐 용돈을 좀 당연히 드리겠지. 네, 네. 매달 30만 원씩 이제. 아, 매달? 네. 어머니 매달 30만 원씩 주신다는데 내가 할까요? 돈 치는 거? 괜찮은데 엄마. 이슬이하고 봉심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했는데 잔금을 데려온대요. 응.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씩 달라. 응. 딱 한 번 주고 아직 안 주고. 그게 몇 년 전? 몇 년이 아니고 이제 잔금 3개월 됐다니까. 아, 아니, 두 달이 밀렸네. 한 번 주고 이달에도 줘야 되는데. 응.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신 거구나.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나오신 거구나. 아, 수금 때문에. 아니, 그 노동청에 하지는 못하고 여기에다가. 수금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 들었죠. 어머니 어떻게 보면 네. 강아지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네요. 아니, 돈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래요? 알았거든요, 엄마. 돈을 안 줘도요. 그럼. 강아지들 없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지금 엄마는 이제는 돈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처음 키우는 거예요? 아니, 원래 강아지를 예전부터 키웠어요? 이제 14살 때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었어요. 진돗개? 네, 진돗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네.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아이고. 아. 네. 17살 때 그리고 나서 리트리버를 한 마리 또 데리고 오게 됐는데 아. 저한테 상의도 없이 보내신 거예요. 누가요? 또 딴 데로? 엄마께서. 엄마가. 네. 다른 집으로? 네, 상의도 없이.
너무 이제 거기에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얘네만큼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 이런 게 있죠, 아무래도. 어머니, 그때는 왜 딴 데 줘버렸어요? 일 끝나고 딱 집에 딱 들어갔더니 문 여는 순간에 거실이요. 난초발 만드는 거. 아, 리트리버. 네. 네. 화장실에 그 쓰레기통 있죠. 그걸 다 물어다가 거실에 그 쇼파에 다 갖다 놓고 그 쇼파도 새로였는데 네. 다 물어 뜯어 놓고 쌀을 한 번 배달시켜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다 물어 뜯어 갖고 다 먹고 온 거실에 또 쌀을 먹었으니까 변이 묽게 쌓아갖고 군데군데 다 이게 쌓은 거예요, 이게. 정말 짜증나게 그날 엄마도 모르게 욱했던 거예요? 갈만하네요. 아니,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런 일이? 그 리트리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러면 오늘 그 예쁜 강아지들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지. 네, 여기 데리고 왔어요. 왔어요? 네, 네. 그래, 놀게 왔겠지. 좀 넓은 데에서 좀 놀게 해주자. 자, 조심아. 이쪽으로 와. 아우, 아유, 애들 큰 거 봐. 아유, 세상에. 어머. 얘를 어떻게 키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데일리가 좀 만져봐요. 일로와. 너무 길다. 얘가 보도클. 아니 얘네를 그 조그만 방에서 어머. 아 이뻐. 아 이뻐. 엄마한테는 안 가. 엄마한테는 안 가. 오라 그래 보세요. 잠깐. 안 와요? 이슬이. 나와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이고. 이쁘다. 애들이 이렇게 넓은 건 처음인가 봐. 아, 이 가장 네,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와, 멋져. 우와, 멋져. 어머. 쪽쪽이네, 진짜 쪽쪽이네.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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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앉는다. 오신이 앉아. 어, 앉는다. 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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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말까. 그거 발이에요, 발. 무슨 소냐. 앉아, 앉아, 앉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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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마 하이파이브. 오시마 하이파이브. 엎드려. 엎드려. 봉심이 잘해. 봉심아. 이순이. 귀엽다. 이순이. 귀엽다. 나의 오줌 탔어. 아, 오줌 탔어. 나의 오줌 탔어. 아, 오줌 탔어. 오줌 탔어. 뭐예요? 빨리 치워요. 근데 주인님은 안 닦으시고 저희가 우리 애기도 좀 넓은 데서 좀 뛰어. 우리 애기 좀 아이고 가깝겠다. 아이고 들아 이거 봐봐. 들아 이거 청정 거리야? 아 진짜 이쁘긴 한데 모두가 바뀌어요. 이쁘긴 하죠. 어 깜짝이야. 이쁘긴 하죠. 어 깜짝이야. 어 진짜 그냥 이렇게 애를 막 그냥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 지금 못 봐가지고 어머님이 어머니. 날 만지는 줄 알고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얼굴 빨개지고 어머니 이 중에 가장 속색이는 친구가 누구예요? 장금이요. 예. 장금이 아직 어려. 아직 새끼라서 금방 원 계속 싸잖아요. 얘는 아직 좋아서 다들 예전부터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나 해가지고 딱 올라오면은 그 전에 이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하고 어느 정도 동조했던 우리 방청 오신 분들도 올라오면은 아이고 모두가 바뀌어요. 이쁘긴 하죠. 딸이 정말 좋아하고 그 애착관계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른데 뭐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딸의 전혀 시간 예, 어떻게 강아지 저하고 이제 쇼핑도 한 번 안 못 해보고 딸하고 같이 진짜 목욕탕 가본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다가 중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어, 엄마 전화를? 그럼, 예, 그럼 이제 카톡을 제가 문자를 보내요. 그럼 답이 없어. 한 열 몇 번씩 계속 보내요. 다 봐도? 보고 나서?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왜 문자를 보고 답을 안 하냐. 이게 제가 이제 한마디 뭐라 딱 던져요. 네. 그러면은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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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딱 그것뿐이에요. 응, 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싸우자는 건데. 이게 뭐야? 이응, 이응. 네. 뭐 서운한 거 있어요? 네, 조금. 제가 태어난 때가 또 IMF예요. 돈에 좀 치여 사는 그런 부모님 모습? 항상 저는 이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못 봤고 다른 집에서 이제 조금 살면서 눈치도 많이 보고. 엄마 아빠가 아,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렵게 키우신 부모님을 봤으면 네. 더 잘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21살인데 높은 좀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근데 직원들 이제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 회식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인정을 아예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도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 이런 거 엄한 거 되게 아... 완전 고립이 된 거죠. 아... 네. 아,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얘기를 문자로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야? 왜 안 들어와? 그런 것도 아니요. 너 뭐 하니? 약간 이렇게. 저 그게 이제 좀 심하다 보니까 전화나 카톡 같은 거 아예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딸도 엄마처럼 네. 엄마랑 다정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런 표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네, 있기는 있는데 조금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익숙하지도 않고 좀 상처 같은 것도 서로 많이 받고 서로 많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상처들.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된 그러니까. 거죠, 거의. 개보단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강아지에 좀 집착하는 게 있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힘들 때 친구들하고도 못 놀게 하고 네. 또 엄마, 아빠도 바쁘고 그럴 때 그냥 강아지.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혼자 저 혼자. 그러니까 강아지가 내 편이. 네, 강아지가 유일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의존이 되는 그런. 항상 밝게 맞아주니까. 네. 뭐 지금 이렇게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때 이제 아이 터졌을 때 쫄딱 제가 한번 망했어요. 망한 상태에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메리스 터지고 일본 온전투도 이럴 때 횟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딸이 연기를 한다니까 빚을 내서라도 아빠가 이제 학원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 빚이 이제 계속 쌓인 거예요, 이게. 딸이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옆에 앉아서 밥 떠먹여주고 머리 드라이 다 말려주고 제가 다 했어요. 잠 3시간씩 자고 일어나서. 기억나요? 나겠죠. 야, 이런 엄마 어디 있어? 네. 그랬던 것 같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긴 있었는데 조금 아, 좀 썩 네. 좋지는 않네요. 기분이. 제가 원래 이제 고향이 추야도예요, 전라도예요. 전라도. 섬이다 보니까 좀 말투가 표현하는 게 좀 억세게 표현할 예, 때가 있죠. 좀 묵뚝뚝한 면이 있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딸밖에 없죠, 진짜. 이게 저도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안면도라는 섬에서. 네,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려서 자란 사람은 말을 길게를 못해요. 바람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한 것만 얘기해. 바람 때문에? 아버지! 식사! 응? 그러니까 아줌마!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게 해야 먹는 얘기를 이어줘요. 네, 우리 뭐 때가 중요하니까. 오늘 다른 가족들은 안 나왔어요? 아빠하고 동생은 일 있어서 못 나오고요. 네. 이제 옆집에서 같이 오랫동안 옆집? 지내던 네, 동생. 옆집? 아, 네. 이웃이네, 네, 이웃.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로 옆에 사시는? 아, 옆에 살지는 않고요. 언니랑 안 지 한 9년 정도 됐고요. 어, 가족보다 더 친한 언니 동생 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 딸을 제가 중3 때 가르쳤었어요. 아, 네. 뭘 가르쳐요? 제가 과학 선생님인데 네, 가르쳐서 좀 더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아, 그래요? 진짜 객관적이시겠네. 중간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분이 더 고민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 당연히 언니가 고민이시죠. 아, 그래요?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봐요. 지금도 하고 봐. 살짝 몇 말씀 안 했는데도 전형적인 그 선생님의 기운이 느껴져. 너무 싫었어요. 언니가 지금 이렇게 얼굴은 조금 까다로워 보이고 그런데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네. 저희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정말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저는 50년을 사셨다고 보거든요. 언니가 이제 일이 두세 시에 끝나요.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한 두 시간 정도 또 일을 하세요. 아이고. 집안일을. 저 강아지들 저런 거 다 치워야 되니까 4시 정도 넘어서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6시쯤 일어나셔갖고 아이들을 고3 때까지 예, 계속 밥을 챙겨주셨어요. 가게 일 하시고 강아지들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세요. 몸이 안 좋아요. 일주일에 병원을 한 두 군데 이상은 항상 가시거든요. 지난주에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셔갖고 이제 MRI 찍었더니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문제 지금 힘든데. 네, 그리고 언니가 맹장
수술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제 다음 날 제가 이제 듣고 병원에 가려고 그랬더니 퇴원을 벌써 하신 거예요. 다음 날이요? 네. 그래서 집에 사소한 사면을 주셨는데.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가게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야. 며칠 지나선가 그게 맹장 꼬맨 자국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생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고 편찮으신 거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코피도 터지고 편두통도 좀 심하고 일을 하다가 쓰러진 적도 좀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엄마도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저도 바빠서 못 가다 보니까. 자, 봐봐요. 네. 지금 우리 새끼들 정말 사랑하죠? 네네.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생활이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에서 막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니까 많이 돌봐주질 못하고 있죠? 네네. 근데 나중에 강아지들이 컸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료 먹이고 다 하고 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받은 느낌이 전혀 없다. 난 갇혀 살았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진짜 네. 억울하죠?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어머님은 지금 굉장히 그런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되게 21살인데요. 이유가 네. 뭐예요? 그런 걸 다 봐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돈에 너무 치여 사는 거. 돈을 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좀 더 지금보다 좀 풍족하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좀 많이 모아놓자 약간 이런 게 있죠. 네. 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제가 본 그런 사회는. 그리고 이제 월급 같은 거 이제 타거나 그러면은 벌써 돈. 그냥 돈인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그냥 돈인 거예요. 동생도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한 살 차이밖에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좀 미치는 거죠. 그런 게. 저희도 힘들게만 살았잖아요. 그 딸이 돈을 벌어서 제가 볼 때 걔한테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또 엉뚱한 돈 많이 써버릴까 봐. 관리하실라고. 예. 잘해라. 돈을 이제 받으면 제가 그 돈을 쓰겠어요? 안 쓰죠? 아니 근데 알죠. 저는 제 알아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돈 관리를. 그러니까 들어놓은 것도 많고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는 보기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딸이 엄마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푹 자고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가슴 철렁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아유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은 덜컹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너가 그렇게 힘들면 직장 그만둬라. 엄마가 너 믿으니까 너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한숨만 푹 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제 마음도 어떻겠어요. 혼자 또 앉아서 그러지 또. 두 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 각자 좀 이해가 되니까 더더욱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먹먹. 아니 이 사연이 그냥 겉으로 보면 쉽게 강아지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딸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강아지를 키우거나 계획을 세워놓고 얼마의 목표가 있어서 일을 하거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잊으려고 끊임없이 맞아. 뭔가를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난 지금 좀 행복해요? 어때요? 사는 게?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딸한테 바라는 점. 이제 일을 좀 줄이고 엄마하고 좀 진짜 자주는 안 하더라도 목욕탕도 가끔씩 가고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시간을 좀 많이 따로 건네고 싶어. 그리고 딸이 또 말 못한 속 얘기 같은 건 아빠한테 못 하더라도 저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게스트분들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은 고민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한테 나쁜 말을 하면 따님 분명 엄마 편을 들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따님을 갖다가 뭐라고 공격한다면 엄마 심장을 꺼내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는 따님 편을 들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본인의 욕심이랑 본인의 행복 때문에 강아지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저는 강아지들 입장에서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딸 엄마한테 직접 엄마 하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짬 내서 쇼핑도 같이 하고 좀 목욕탕도 한 번씩 가고 내가 좀 살갑게 구는 그런 딸이 될 테니까 아이 좋아라
그냥 내가 많이 노력할게. 아유, 좋네. 예. 산책을 같이 해봐요. 몇 표를 얻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대고민입니다. 끝자리기를. 얘네들이 얘기할 줄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고민일 거야, 이제. 어? 131. 찍어야 사는 여자. 예. 안녕하세요. 마선수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겐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하늘 억수로 예쁘다, 친구야. 사진 좀 찍어줘봐. 야야야야, 저 사람 뭐 내랑 똑같은.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랑 똑같은 옷 입었네요. 저랑 사진 한번 찍어주이소. 하나, 둘, 셋. 친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기껏 사진을 찍어줘도요, 머리는 작게, 다리는 길게, 구등신으로 다시 찍어라. 예, 매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템플스테이를 갔는데요. 스님이요, 여기 보이소. 빈미, 빈미, 빈미요. 빈미, 빈미, 빈미요. 네, 사진 앞에선 물불 안 가리는 친구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요, 이제는요, 드는 너 사진 찍어주는 건 못하겠다. 우리 그만 보자. 다신 연락처 하지 말거라, 이 까시마야. 절교 선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도 한계입니다. 사진 못 찍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제발 제 친구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이소. 네. 아,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일단 저희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친구 대표로 왔거든요. 한번 모셔볼게요. 친구분 나와주시죠. 친구가 어느 정도로 사진을 찍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행동만 보면 알아요. 걷고 있다가 같이 서 있으면 포즈를 취해요. 가다 그냥 멈춰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아, 그럼 네, 찍어야 진짜, 되는 거구나.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핸드폰을 보내요. 친구분이 막 그 SNS 팔로워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친구는 아니에요. SNS에 의존하는 친구는 아니고 사진에 의존하는 친구. 아니 근데 아까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사진을 찍은 건 난 이해가 안 돼. 옷을 같은 거 입었다고. 저거요? 가족 같은데? 얼굴이 되게, 가족 같아. 얼굴이 그냥 같이 빨간 옷 입었다고 애들은 그냥 찍힌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얼굴도 닮았어 애들이. 그럼 친구가 찍어준 사진만 몇 장 되는 것 같아? 하루에 한 몇백 장씩 많이 찍으면 그렇게 찍는데 하루에? 본인 핸드폰에 몇 장이나 저장되어 있어요? 그 친구 1000장 정도 있어요. 오, 1000장이 남의 사진이? 아니 본인은 왜 안 지워요? 아니 이제 지워도 이제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여자 사람 친구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성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5년 친구인데 네. 그동안 뭐 좋아했던 감정은 단 한 번도 없고 이상해 이제 좀 사진 좀 안 찍는 사진 좀 안 찍는 여자 사진 안 찍는 여자 이상해 이제 됐다 그러면 되잖아 나 찍기 싫어 그러면 되잖아 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그랬죠 이제 네. 지친다 그만해라 그만하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는데 그럼 되게 꽁해 있어요 되게 꽁해가지고 뭔가 속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한번 찍어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찍고 끝내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심했다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한 템플스테이라는 이제 절에 가서 마음 수행 하러 가는 곳인데 마음 수행은 안 하고 이제 사진을 또 남기고 오니까 이건 뭐야? 벌써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거 빅미 빅미야. 네. 이런 정도는 되게 귀여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어 주신 분이 이제 스님이라고. 찍어 주신 분이 이제 스님이라고. 이거 찾아낸 친구 스님이에요? 미치겠다 진짜. 사실 목탁을 다 걸고. 첫 해외 여행을 갔는데. 아이고 생각만 해도 벌써 위험한. 공항 검색대 이런 거 있잖아요. 공항 검색대에서요? 그게 또 신기하다고 이제 찍은 거예요. 첫 해외여행? 첫 해외여행. 네, 괜찮았어요? 보안관, 네. 보안요원들이 와가지고 끌려갔죠. 그거에 끌려와서 이제 아니, 같이 찍었죠. 일단 우리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친구 어디 있어요? 마이크요, 마이크. 이렇게 사진 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시간이란 게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담아놓는데
좋았던 안 좋았던 그런 감정이나 향기나 추억이 다 담겨가지고 그때부터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남겨야지 이제 뭐 몇월 며칠, 몇월 며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진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네네. 찍는다고. 그런데 우리 제작팀 작가님들이 이렇게 요청했다면서 사진을. 네네. 근데 못 찾았다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네,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아, 2014년, 2015년 근데 이제 지우거나 뭐 안 지우거나 떠나서 이제 간직하는 그런. 그럼 결국 못 찾는 추억이네. 그러면 예전에 찍었던 거 다 남겨놨어요? 지운 게 없어요? 흔들린 거거나 이제 잘못 나온 사진 정도는 좀 지워요. 몇 장이나 돼요? 몇 장 하더라 이런데? 아, 5만 장 되겠다. 아, 5만 장은 좀 넘고요. 지금 폰 바꾼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만 장 채웠고 전 폰 4만 장 그다음에 그 드라이브까지 합쳐서 수천만 장 될 것 같은 수천만 장 좀 될 것 같은 아니 이거 사진 다 봐요? 네, 제가 어릴 때까지 다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템퍼스테이를 가가지고 네. 스님 앞에서 핑미를 춘다든가 꼭 그런 설정을 같은 사진인데 똑같이 이제 서서 찍은 거랑 이런 가운 포즈를 찍었을 때 더 이제 추억이 남고 저 더 웃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좀 네. 어이없어 하시던가요? 춤으로 제가 조금 예, 풀어드렸기 때문에 좋아하시던데 엄청? 아 그러면 스님이 네. 찍었는데 한 네. 번에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그 다섯 장까지는 찍어주시던데 이제 내려가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내려가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만하시지요. 네, 그만하시지요. 단호하시더라고요. 사진 뭐 찍을 때 왜 구박해요? 못 찍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계속 뭐라 했던 것 같아. 아니 부등신을 어떻게 찍습니까? 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부등신으로? 많이 찍다 보니까 저 되게 잘 찍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사진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있는 거 아까 이 친구 아니에요? 네. 이 친구인 거 같은데. 근데 잘 어디 길지 나오는데? 누구? 이제 다리가 엄청 길어 보여. 어머 이거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이번에 여행 갔. 옆에 남자는요? 남자친구? 아니요 다 같이 그냥 동창 같이. 동창 다음 저러고 그러니까 동창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오, 이분은 다리가 긴 거 아니야? 원래 다리가 긴 거 아니야? 원래 긴 거 아니야? 기본이 영상과 부등신을 찍어주세요. 그래, 나 부등신 한번 찍자. 네. 나 부등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찍이 돼요? 애프터 비포 보여주기에서 먼저 찍이 돼요? 애프터 비포 보여주기에서 먼저 찍 영정이 좀 먼저 찍어주세요. 아, 내가 먼저 찍어보라고? 아, 내가 찍는 거랑 다리를 찍으니까? 네네. 나는 부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길게 찍으려면 약간 밑에서 찍어야 돼. 등신만 만들기만 해봐. 이쪽으로. 그 포즈는? 포즈는 알아서 섹시하게. 오케이. 자, 제 같은 거야? 포즈, 같은 포즈로. 같은 포즈로. 무릎을 왜 구르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구를 거거든요. 오, 아, 조금만 해버려. 모르겠는데? 그럼 이쪽에 보여줘요. 완전 다른데요? 어디 카메라에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봐봐. 돌리면 먼저 태균 씨가 해준 거. 그게 제가 찍은 거죠? 네. 예. 오. 달라. 왜 달라? 날씨를 보여. 진짜 다르다. 왜 달라? 왜? 아, 이거 사진이 아니라 내가 부등신이네. 그다음에 인생샷 노하우. 구도나 이런 걸 좀 맞춰서 제가 뛰어나게 좀 잘해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뭐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네. 에일리 뭐 인생샷 하나 찍어드릴게. 저요? 네. 와. 네. 어떻게 찍어? 네. 어떻게 찍어? 혹시 여기서 한번 찍어도 될까요? 어떻게? 여기서 좀 누워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누워가지고 제가 누라. 네. 제가 몽환적인 느낌. 아 몽환적인 느낌. 네네. 에일리는 뭐 그대 너무 들어가서 너무 많이 조금 더 올라갈까요? 스님이구나. 어우, 공까지 뿌려주신 뒤죠. 조금만 뒤, 엉덩이 뒤로 조금 빼주세요. 오, 잘 잡네. 와, 다 찍었잖아. 아, 찍었어요? 네네. 그러면 쌤도 한번 해보자, 공항적으로. 쌤! 그래서 그 사진을 비교해볼게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 저 미끄럼 틀어서 내려오로. 세 번 저 미끄럼 틀어서 내려오로. 고기 한
한 바가지 빠져나왔어. 이상한 박사가 나왔어. 되게 잘 나오거든요, 막 박사같이. 나는 쌤은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다. 가장 잘 찍은 거. 뭘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하보 찍은 거. 하보? 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에일리 어때요? 뭐가 느낌이 좋아요. 구도도 좋고. 쌤, 네. 가기 전에 쌤은 뭘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쌤 마초 같은 느낌. 마초 큐. 마초 큐티. 마큐. 마큐? 마큐 큐티. 이거 약간 잘 나온 거. 오. 공 뿌린 거. 오, 살아있다. 위험한 건 찍지 말아야죠. 위험하고 사진하고 오늘 별개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머. 네. 왜 별개야? 그러다 다치거나 이러면 어떡해? 제가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운? 네. 에이. 죽었으면 이제 죽을 운명이다 생각하고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죽을 운명이다 생각하고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뭔 얘기야 그게? 아니 자기가 아니 사진 작가도 아니고. 네. 사진 퀄리티가 더 중요해요? 네네. 네. 안전보다는? 네 안전보다. 실제로 위험했던 적은? 제 근래 자전거 타다가 네. 백미러를 친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서 있는데 운전자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하려는데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90도 인제삼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지 그쪽에서도 이제 네. 사고 난 걸로. 아니 제가 봐한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아 나는 운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조심 운전 좀 해달라고. 유하게 너무. 아니 왜냐면 저 친구는 사진에 이렇게 아무래도 몰입돼 있고 막 그러니까 위험한지 모를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는 친구들이 그걸 알죠. 길 걷다가 갑자기 4차선 도로에 뛰어들어요. 4차선 도로에 뛰어들어요. 네? 아이고. 4차선 도로 그 중앙선에 서서 포즈를 잡고 이제 아. 찍어달라고 하는데 오 위험해. 저 뭐야. 빵빵거리면서 되게 민망했었거든요. 네. 자꾸만 막 더 좀 그러니까 재미난 거 뭐 자극적인 거를 찍고 싶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뭐 7, 8층 건물이나 5층 건물이나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난간에 서서 찍는데 미치겠다.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럼 못 쳐다보지 않는데 잘 못 쳐다봐가지고 그냥 빨리 찍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또 그런 위험한 상황. 저 친구 누구예요? 네, 저 친구 안, 네 맞아요.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저거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창원 안민고개. 창원. 아니 근데 위험한 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도 겁나고 고소공포증 있고. 그럼 찍어주지 말아야지. 그럼 찍고 있으면 어떡해요. 야단 찍어주면 그러지. 그리고 본인도 위험한 건데. 말려도 계속 이제 괜찮다.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 버럭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못 찍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성격이 바뀌어요. 소심하게 바뀌어요 되게. 그걸 또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고. 다른 친구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고미 대표로 나왔는데 이해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완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마라톤을 같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오. 그 마라톤이 강한대교를 7km 정도 걷는 마라톤이었어요. 7km 정도면 보통 사람들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걷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도착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사진 찍느라고? 네, 사진 찍느라고. 그 이 친구 별명이 삼보 일찍이라고 세 걸음 걷고 사진 찍고 세 그룹 묶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한대교 위에 통제 차량이 저희 뒤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 주셔야 된다 하는 도중에도 사진을 찍고. 저는 이제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행이 4박 5일간 갔었는데 제 핸드폰으로만 찍은 사진이 6천 장이 넘고 이제 친구 4박 5일 동안 6천 장이 넘고 친구 핸드폰 찍은 거까지 합치면 거의 일단 만장 기본으로 넘어가요. 관광을 하러 가서도 사진 일단 찍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날 그 관광 명소 앞에서 사진이 한 3, 4장 이렇게 잘 나온 게 있으면은 오늘 일정 끝났다 그냥 들어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이제 눈치만 보이고 뭐 그러면 여행 가서 무모한 설정 같은 거
뭐 일단은 리조트가 이거 인피니트 풀이라고 해가지고 넣으면 아예 완전 낭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으로 바닥이랑 가까워 보이는데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굳이 거기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 아 미끄러. 이제 이게 딱 올라가서 뒤로 실수로 넘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치고. 그래서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호루라기 불면서 제지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전요원 뒤 돌자마자 다시 찍어달라. 아이고. 결국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되게 민망했죠. 외국에서 막 한국이 네, 망신 주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 저 친구,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찍어야 됐어요, 그게? 난간 올라가야지 아니고 난간이 부르더라고요. 지금 아름다운 배경하고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난간으로 가가지고 멋있게 한번 찍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추억을 남기는 건 좋아요. 그래도 사진이 사실 제일 오래 남긴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몇백만 원어치 진짜 귀한 콘서트 티켓을 가까스로 샀는데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으로만 담는 거예요. 그 화면으로만 보는 사람들.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로 다 찍는 거예요. 지금 일상을 다 이거로 찍는 거예요. 네네. 질문이 있는데 혹시 6월 14일 날 뭐 하신지 기억이 나세요? 뭐라고? 6월 14일 날? 네네. 왜? 뭐 했는지를 왜 다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왜 해야 돼? 왜요? 기억이 나세요? 이걸 뭐 다이어리를 보면은 뭐 얼추 그 스케줄 표가 있으니까 그 스케줄 표가 있으니까 아 그럼 나 와 그날 누구랑 뭐 했지 기억이 날 수도 있지. 질문의 의도는? 저는 다 디테일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추억을. 아니 근데 봐봐요. 네. 아 그게 그걸 찾아서 좋아. 네네. 내가 그날 기록을 남기는 건 좋은데 왜 다 독특해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봐봐요. 다 이상한 사진, 독특한 사진, 꼭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 6,000장을 찍었대잖아요. 그냥 한 장씩만 찍어놔도 남는 거예요. 근데 왜 다 특별해야 되냐고. 본인이 4,000장을 거의 다 찍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힘들어하면은 그거를 왜 분위기 4박 5일 동안 하루에 1,500장을 찍은 건데 1,500번 누르라고 이게 얼마나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것도 이상하고 맞아. 아는데 계속하는 거는 그건 나쁜 거고 그쵸. 이번 계기에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긴 알았어? 항상 알 때 풀어줬거든요. 이제 제가 인생샷을 되게 잘 찍거든요. 인생샷? 네, 친구도 인생샷. 네. 서로 기분 좋게 해주고. 네. 아니, 약간 분위기 메이커야. 아, 즐거운 네. 친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사진 말고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친구들. 친구는 싫어하잖아. 그것 때문에 절규까지 했는데 그 사진 때문에 버렸잖아요. 친구가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고민이... 나만의 어떤 인생샷 누가 봐도 우와 할 수 있는 이런 설정샷을 너무 많이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난 것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사진들 자 한국 관광객 셀카 찍다가 떨어져 사망. 셀카 잘못 찍으면 영정 사진 된다. 촬영 중 사망 12명. 위험천만 셀카 10대 소녀 결국 BTS 추락사. 17세 러시아 남학생 옥상 위에서 아찔한 셀카 찍으려다 사망. 아이고야. 이 마지막 사진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찍고 또 괜찮으니까 난 운이 좋아 안전해 이렇게 하다 찍으려다 똑같이 죽어. 네. 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험한 사진은? 현실에서 좀 와닿지 않아서 기회되면 뭐 찍어보든지. 아, 현실에 와닿으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찍어달라고 하죠 친구들이.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데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져. 그럼 본인은 죽었다고 쳐. 이 사람은 무슨 죄냐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그 SNS에 올리는 거죠, 올리긴? 그중에 베스트 같은 거는. 그렇죠. 올려서 사람들이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솔직히. 네네. 올리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듣긴 들어요. 그 열정을 딴 데다 쏟아요. 아, 예. 우리 주인공, 끝으로 우리 친구한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위험.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의 소통을 좀 중요시 여기며 사진을 이제 친구들보다 약간 뒷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사진을 못 찍어도 조금 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보자. 자 우리 샘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사진 찍는 감 굉장히 좋아요. 보단 남들 찍는 위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남한테 찍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찍어라. 네. 사진을 많이 찍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참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치과에 사는 우리 친구, 일단 남자 사람 친구한테 일단 고백해요. 태우야, 고민이 많았는데 나랑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넌 할 수 있어. 뭘? 뭘? 할 수 있어. 더 뭘? 열심히. 뭘? 뭘요? 더 열심히 잘 찍을 수 있어. 네, 네. 옆에 더 잘 찍고 옆에 오래 더 잘 찍고 옆에 오래 할 수 있게 제가 잘 내가 잘할게. 네. 자, 과연 얼마나 표를 받았을까요? 찍어야 사는 여자 보여주시죠. 찍어야 사는 여자. 100개 넘어왔나요? 넘어왔다. 100 넘어왔어. 125. 이렇게 해서 뭐해 어디야가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죠.